이어서 그 외교안보 분야 쪽으로 정책평가 토론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를 보고 있으면요. 외교가 정말 실종됐죠. 이 북한만 이렇게 바라보고 북한하고 어떻게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중재자니 뭐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역할이고 고립된 상황이고 이제는 완전히 왕따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도 한중 관계도 한일 관계도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스웨덴 가서 대통령 그러셨습니다. 아, 남북정상회담 곧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했는데 결국 시진핑 방중이 바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외교가 완전히 전무입니다. 전무. 저는 이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당연히 패권 경쟁하게 돼 있다는 건 예측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관계로 이 기술 전쟁, 경제 전쟁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예측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정권이 사드 문제를 해놓고 갔어요. 사드 그때 그냥 배치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서 중국 가서는 쓰리노 약속이나 하고 왔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 했으면 훨씬 편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뭐냐. 저는 기존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그 기본 축을 확실히 하고 있으면 중국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접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양쪽에서 더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뭐 구체적인 이슈로 가면 파웨이 문제 같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정치적 지지는 확실히 그러나 행동은 조금 천천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일본 외교에서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라고 이제 뭐 미국이 계속 하는데 일본이 한다고 합니다.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패트롤 같은 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는 확실히 그러나 경제적인 행보는 조금 더 실익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을 불이익은 다 받았거든요. 이미 손해볼 것은 다 받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것은 뿌리 깊은 이 좌파 정당이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 친일파 낙인 찍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선 당선되자마자 2004년 6월 말쯤에 있는 그 좌의대 창설 행사에 실수를 잘못 갔다가 그 문 앞에까지만 갔다 온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친일 논쟁에 휩쓸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역사 논쟁 시작하는 것도 역시 친일 프레임을 우리 정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너무 많은 이슈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단 이슈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민특위 부분은 저는 그 반민특위를 폄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조금 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저는 사실 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 누가 일본을 더 이롭게 할 그런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계속 이 우파를 이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김원봉 서원을 왜 꺼냈겠습니까? 역시 친일 논쟁이 또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왜 이것으로 가느냐. 결국 이 정부 들어서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중국 가셔서 정율성 작곡가를
훈장을 줘야 그 한중 사이에 가장 우호적인 어떤 뭐 우호 인물의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1절에는 빨갱이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원봉 서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 흔들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와 계속 싸우는 이 정부가 과연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뭐 결국은 이 저 뭐 우파 정당에 대한 낙인 찍기와 함께 우파 정치인에 대한 낙인 찍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안부 협상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외교적으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어제 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라고 했느냐, 피해자 의사 확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왜 재단이라는 거 만드냐 했어요. 강제징용 재단 만들자고 어제 하시대요. 피해자 의사 확인 안 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오대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었고, 그래도 위안부 협상이 외교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가해 준 것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처음으로 정부가 일본 정부가 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프레임 씌우는 것의 끝판왕은요,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국회에서 그 날치기 패스트 트랙 할 때 양말을 신었어요. 운동하시느냐고. 근데 양말을 우리 수행실장이 갖다 줬는데 그냥 전 무신코 신었죠. 제가 뭐 양말 하나 구해오라 했더니 하나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등을 좀 운동하고 덮으니까 안 보여질 줄 알았는데 누우니까 그게 캐릭터가 그대로 보여졌는데 그게 일본 만화 캐릭터라고 합니다. 쿠마몬. 그랬다고 이것이 또 뭐 토착 외구의 증거라고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논쟁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 수준이 이래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독도에 한번 갔다 왔다고 일본에서 또 반일 정치인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독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2주 후에 일본을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관방장관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관방장관 측에서 굉장히 예민한 데니까 좀 이번에는 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뭐 좀 일본 방문 일정을 미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반일 정치인, 한국에서는 친일 정치인이니까 제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군이 숨기려고 했다는 부분, 또 그리고 군이 경계태세가 완전히 해제됐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9.19 남북군사 합의를 보면서 이것은 당장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는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났었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만이었다. 결국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북한 목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무장해제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군이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4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직도 더 분석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왔는지 돌아서 내려왔는지 이들의 진술에 의한 경로만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분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4명을 단지 오전 2시간 신문하고 합동신문단에서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오면 신문하고 4명이 원래는 모두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귀남하겠다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후에 좀 더 조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오후 조사까지 다 쳐봤자 6시간 조사하고 이들 북한에 보내 가고 싶다는 사람들 그냥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 왜 해상 경로가 중요하냐?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대공 용의점을 반드시 조사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두 명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 간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항로도 확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맞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계 해제의 문제를 넘어선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파악해서 이들이 우리의 군사 기밀을 탐지한 흔적이 있다면 이 두 명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 북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에 의사를 보냈고 북한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있다가 하자 해서 18일날 보낸 겁니다. 하루 반 있다 보낸 거죠. 18일 아침.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완전히 저는 이제는 파탄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 즉각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정경두 장관 누구 책임물을 일이 아니라요. 본인이 사퇴해야 합니다. 정경두 장관뿐만 아닙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북한 목선 사건은요 저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군이 뭐 파도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선박인지 몰랐다 이런 것으로 빠져갈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태세가 흐트러진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 국정원과 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대응은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어제도 이미 주장했지만 남북 군사 합의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외교 안보 라인은 즉각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화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저는 앞으로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일단 겉으로 도발이 없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핵 능력이 감축되어 있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결국 핵무기도 10개 이상 더 만들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평화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화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까 제가 이제 이 항구적 평화 뭐 늘 항구적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려면 저는 항구적 자유를 기본으로 한 비핵화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평화가 된다면 항구적 자유를 위한 여정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보수 정권 당시에도 저는 사실 이제 장애인 체육 스포츠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패럴림픽이나 스페셜 올림픽에 관련돼서 국제이사나 세계 집행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의 가입 또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을 했고요. 또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것을 북한에 좀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되는 부분이 진짜 인도적 지원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쌀이 보니까 액수가 한 1270억 원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몇만 톤 몇만 톤 하니까 몰랐는데 1270억 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직접 못 받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겨우 한 것이 이제 우회적 지원이고 또 그것도 보면 지금 북한이 과연 쌀이 지금 부족한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은 지금 안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쌀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기구도 이것이 정말 정확한 통계라는 걸 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북한이 쌀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이 되겠지만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결국 모니터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는데 이번 인도적 지원은 좀 부정적이다. 이번 것이 인도적 지원일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부터 시작해서 네, 부정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그 방청석에서 질문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언론인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 중에 남북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군에 의한 무력 공격이라고 규정된 바 있습니다. 서로 상치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개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스웨덴 연설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다음 문장이 서로 총뿌리를 겨눈 아픈 역사만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마치 6.25의 남침을 부정하고 결국은 서로 잘못해서 6.25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쌍방 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가급적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 이 바깥으로 방문하는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보통 그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정도의 존중은 해드려야 된다 해서 그 당시는 특별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갱이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는 친일파가 만든 용어다. 이런 식으로 친일과 친북을 묘하게 대비시킵니다. 결국 이것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이 의도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더욱 편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그 당시에 기득권과 싸우는 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한미 FTA도 체결했고 제주의 해군기지도 설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아주 친원전주의자입니다. 19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소위 윤진식 산업부 장관을 닥달해갖고 방패장을 만든 분입니다. 방패장 만들어졌다고 감격하신 분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왜 노무현 대통령의 실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개성 발전하신다면 대한민국이 더 미래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이 의도된 발언들은 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액션과 말은 쉽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실현이 가능해야지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임 건의한 부분은 저희가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일단 자진사퇴가 먼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